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그대 빛난 꿈을 가져봐. 윤경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여러분들 얼굴들 밝은 거 보니까요. 좋은 일들 많으셨나 봐요. 여러분은 가을 안 타세요? 저는 가을 타요. 생각해보니까요. 어디론가 훌쩍 좀 떠나고 싶다라면 가을이고요. 아, 누군가 그리워진다 싶으면 가을이라고 합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진 못하더라도요. 웰빙 노래 세상과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음악 여행으로 꽉 채워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주 역시 주장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오셨는데요. 정선영 씨라고 합니다. 현재는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지만 가슴속 깊이 간직한 꿈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고 해요. 오늘 도전곡은 꽃이 될래요.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
당신의 꽃이 될래요. 별이 될래요.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별이 될래요. 이 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당신 바람 위에 피는 꽃 불타는 사랑 양다는 사랑 하늘이 맺어진 사랑 다시 태어나 사랑을 해도 당신의 꽃이 될래요. 눈보라 쳐도 당신 바람 위에 피는 꽃 불타는 사랑 낭만의 사랑 하늘이 맺어준 사랑 다시 태어나 사랑을 해도 당신의 꽃이 될래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꽃이 될래요. 두 번째 도전자 이화자 씨의 도전곡은 고래 사냥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웃음 내는 하나라는 슬픈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모두가 돌아앉았네.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금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잡들어가자 동해 바다로 진안처럼 숨을 쉬며 고래 잡으러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우리들 가슴 속에는 뚜렷이 있다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 갑자기 막 이렇게 힘이 솟으면서 동해 바다로
야. 잘하는데요. 아니 혹시 창 같은 것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조금만 해보세요. 아이 이미 나온 거예요. 이게.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세종하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좋다! 이야 잘하신다. 아니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면 우리 출연자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단 라이벌인데 눈도 안 마주치네 두 분은. 일단 눈 마주치세요. 차라켰네요. 정선영 씨가 노래를 잘하시는데 일단은 라이벌이기 때문에 눈은 떼지 못하지만 눈은 안 마주치는 거야. 너무 잘한다. 이야 아니 동네방네 소문난 노래꾼이라고 이렇게 인기가 자자하시겠어요. 예, 조금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자 노래잖아요. 네. 고래사냥은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해왔지만 처음이신 것 같아요. 여자분께서 이 노래에 도전하신 분은. 제가 서울서 이사를 동해로 왔는데요. 네. 동해 살다 보니까 동해가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하게 됐는데 네. 반응이 좋아서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창곡이 되셨군요. 네. 이야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럼 어떤 일 하세요? 지금은 이제 뭐 이도동에서 조그마한 부대찌개 식당 하고 있어요. 아 요거 간접 광고. 동해시에 부대찌개 먹으러 오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그러실 것 같아요. 자신합니다. 아니 그러실 것 같은 게요. 노래만큼 호탕하고 시원시원하게 국물도 칼칼할 것 같아요. 진짜 칼칼해요. 제가 안 먹어봐가지고 저 말을 못하겠지만. 50분 내가 드릴게요. 알았어요. 저는 그 햄살이 추가해 주세요. 아 예. 특별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장님이시군요. 네. 동해에서 또 예쁜 추억도 만들어가는 사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뭐 하실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아 오늘 우리 친정 오빠가 여기 나간다고 서울서 오셨어요. 친정 오라버니. 네. 아, 요 앞에 촬영하고 계시는 아니 그 뒤 그 옆에 분은 누구신가요? 남편이요. 아 그러시군요. 고개를 좀 들어주시지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든든한 또 후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노래를 힘차게 하셨네요. 멀리서 주는 감사합니다. 동생 너무 노래 잘했죠? 예, 그래요. 아니, 또 너무 씩씩해가지고요. 그래요. 두 분 또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고요. 예. 자, 우리 정선영 씨. 첫 번째 출연자였는데요. 예쁘게 노래해 주셨는데 출연자도 이렇게 너무 노래 잘하시면 솔직히 그 대기실에서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기가 죽죠 뭐. 응 어떡해. 벌써 기가 죽었으면 어떡해요. 기를 좀 살려드려야 될 텐데 파박. 그래요. 지금 현재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세요. 아 머릿결이 고우세요. 네 마이크 드시고요. 지금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어떤 꿈인지 뭐 대충 저는 가수가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노래하면서 MC도 보고 노래도 하고 뭐 그런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해서요. 네. 그때도 노래를 참 좋아했었는데 중간에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냥 꿈을 포기하게 돼서요. 네네. 지금 이제 조금 나이가 먹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면 계속 하고 싶어서요. 다시 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나이트클럽에서 사회 보시면서 노래도 하셨다고요? 예. 어머, 또 흔치 않는 직업이셨어요. 계속 좀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그때 그럼? 아 제가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네. 그 갑작스럽게 스카우트 돼서 오.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제대로 된 MC 분이 오셔서 네. 보조 같이 해서 배우려고 했는데. 네. 아 네가 그럼 잘하니까 내 보조로 일해라 이렇게 하셨군요 그분께서. 그렇죠. 제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중간에 네. 그냥. 자존심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꿈을요. 아유 그때 뭐 그냥 차근차근 또 배우셨다면 뭐 우리 한국을 주름져는 또 멋진 가수이자 MC가 되셨을 텐데. 그래요. 그럼 그때 그 나이트클럽 멘트들은 약간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만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그 감정을 살려서. 그 멘트하다가 그만뒀는데요. 꼭 해야 돼요? 아니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요. 가수로 하셔야 될지 MC로 하셔야 될지 좀 결정을 해드릴게요. 일단 노래는 들었으니까 미러볼 좀 이렇게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나이트클럽처럼 분위기 좀 띄워주시고요. 잘 못하지만 네. 한번 해볼게요. 잠깐 네네. 한 소절만요. 네. 예 오늘도 저희 공사아빠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께 기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잠깐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우리 유정선영 씨는 긴장을 하셨는데 문제가 저희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이트클럽 목말랐군요. 최철순 부장님 우리 한번 나이트클럽 가요 회식으로. 그래요. 아 그래요. 멋진 또 좀 긴장하셔도 잘 안 되죠. 그때 분위기가 안 나니까요. 아마 앞으로 가수가 꾸미시라고 하는데 또 멋지게 연습하셔가지고요. 좋은 가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무대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가들은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아니 정선영 씨 말이 맞아요. 출연자 앞에 출연자가 노래를 너무 잘하시면 기가 죽어가지고 다음 노래하실 때 지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초대 가수를 좀 모시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정말 우리의 멋진 3인방이 아니고 오늘은 2인방이시네요. 어떻게 되신 거야? 그래요. 자 심사위원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가요계 마이다스 손으로 불리고요. 요즘에는 뭐 못 잊을 사랑으로 더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가수 정인송 씨 나오 계십니다. 오! 이건 하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수라 그러면요 정인송 씨가 되고요. 작곡가는 정인송 님이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현재 가수 정인송 씨! 알겠습니다. 자, 뭐 얼짱이십니다. 뭐 강릉 연예 협회장 김용일님 나와 계십니다. 예.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대변해 주시는 멋진 분들이죠. 시청자 심사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웰빙의 자존심, 귀한 음악을 여러분 안방까지 전해드립니다. 하마 프로젝트 밴드를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신이 납니다. 저 이번에 초대 가수를 모시기 때문에 제가 더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환칠한 키에 오늘 의상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뭐 베스트 드레서고요. 거기에다가 깔끔한 무대 매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난 조승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 걸리면 마력처럼 빠져들어 모든 것을 잊게 한 섹시한 여자여 난 어떡하라고 숫잔 속에 떠오른 얼굴 사랑이면 당신이 뭘까 얼른 마셔보지만 가슴은 벌렁벌렁 걸리면 마력처럼 빠져들어 모든 것을 잊게 한 섹시한 여자여 난 어떡하라고 숫잔 속에 떠오른 얼굴 숨겨둔 사랑이여 당신이 뭘까 얼른 나서보지만 가슴은 벌렁벌렁
가수 조승구 씨에 이어지는 주정은 도전 무대입니다. 아내 응원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대단하다는 서울에서 온 김광원 씨. 도전곡은 존재의 이유 뚜리. 날 믿고 살아가도 괜찮겠니? 이 험한 세상에 난 너와 함께 이곳에서 살길 원했어. 현실을 살아가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널 기다리는 내 마음도 무척 힘들 거야.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돼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걸려요? 이젠 그만 날 걸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쓰러집니다. 마지막 하셨습니다. 어우, 그동안 얼마나 그냥 기다리시느라고 긴장하셨을까요? 노래는 어떻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애교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노래가 막 끝나면 사실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들 하시거든요. 일단 마음을 추스리고 계세요. 자, 우리 김강우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우, 정말 훤칠하세요. 저는 이분 나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쉰이 넘은 나이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어머, 어머니들 놀라시네. 그렇게 안 보이시죠? 한 뭐 30대 후반이라고 해도 다 믿으시겠죠? 외모도 너무 이렇게 어우, 이게 다 이렇게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아니요, 안 그런데 네.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아내분의 그 센스로 이렇게 멋있고 젊어지게 남편을 해주시고. 그나 아내분, 아예 안녕하세요. 세상에 세상에, 저분께서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 좀 모실게요. 나보세요. 마이크 얼른 주세요, 얼른.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너무 떨려요. 아니, 보니까요, 공개홀 2만은 객석 안에서 한 분이 눈에 탁 튀더라고요. 김광우 씨 노래하는 동안에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네. 아니, 본인이 노래하는 것보다 더 떨리신 것 같아요. 저 지금 저요. 네. 우왕총심은 방청석에서 먹었거든요. 지금 막 다 빨개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니, 남편분은 의연하신데 왜 아내분께서 왜 떠시죠? 모르겠어. 아유,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우리 남편께서 지금 휴직 상태인가요? 네, 작년 네. 1월에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유. 그래갖고 22개월째 휴직 중인데 네. 수술을 4번을 했어요. 아유.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너무 안 돼서 자기 뼈 자가 이렇게 뼈 엉덩이 뼈 네. 띄어서 뼈 이식 수술을 했는데 아유. 아직도 이렇게 경과가 썩 좋지는 않아서 네. 그래서 제가 남편 몰래 여기에 전화를 했어요. 노래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유. 혹시라도 이렇게 기운 없고 혹시라도 우울증 같은 거 올까봐 신랑 벌레 해놓고 저 혼날까봐 막 혼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심이 통과하시고 그렇게 본선에 진출하신 거예요. 네. 아내분을 너무 잘 두셨어요. 예. 세상에, 22개월간 집에서 함께 이렇게 또 병원에서 시간 보낸다는 네. 게 굉장히 힘들어요. 병간호한다는 게. 그렇죠? 이번에 6월 말쯤에 4차 수술할 때는요, 수술을 한 7시간 반을 했어요. 수술 시간만 예. 뭐 준비하고 이런 것 말고. 그런데 너무 안 나오니까 한 4시간 지나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콜이 왔어요. 이제 누구 나온다고 회복실로 내려오라 그러는데 딱 신랑 얼굴을 보는데 네. 정말 쌍꺼풀이가 없을 정도로 부어가지고 근데 첫 마디가 여보 괜찮아 하니까 아파 그래요. 수술 네 번째 처음으로 아프다 소리를 하는데 정말 또 어떻게 대신해 주지도 못해요. 아유 네. 마음이 그냥 짠해지는 게 그냥 먹먹해지고 있어요. 정말 많이 그래도 네. 마취해서 깨줘서 전신 마취였는데 세상에 네, 그리고 세상에. 몸을 너무 많이 상체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제가 더 눈물이 나네요. 아니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두 분 천생 연 벌써 울고 계셔. 오늘 그러니까 이 청바지 안에는 보면 굉장히 수술 자국도 많고 지금 잘 걷지 네. 못하시는 상태죠? 아내분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려요. 세상에, 아우 복 받으셨어요. 예. 자, 우리 이주혜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옆에 그냥 지원금까지 든든하게 계셔가지고 이주혜 씨 조금
외롭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아니, 저도 애기 아빠가 같이 왔어요. 애기 아빠! 우리 애기 아빠! 자기야. 어머, 자기. 어머, 저분 애기 아빠? 네, 오,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네. 네, 우리 애기 아빠 어떻게 만나셨어요?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면 왜? 아, 이건 사전 인터뷰 때 얘기 안 했는데. 그래. 아니 어떻게 만나셨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나이트 급이에요? 클럽에서 꼬셨어요, 지금. 꼬셨어요. 정말 그 한국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좋은 예로 유혹하다가 있는데요. 유혹하다 그럼 맛이 안 살아요. 사실은 꼬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꼬셨는지 아무튼 결과는 꼬린이고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사시는 거죠.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정말 웰빙 노래 세상이 더 이렇게 따스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네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어떻게 사시는지 이야기 풀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정말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웰빙 노래 세상이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좀 한풀이 할 데 없으시면 웰빙 나오세요. 그래서 속상한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즐거운 이야기는 자랑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출연자와 함께 하는 동안에 오늘은 뭐 심사 결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잠시 좀 더 띄워볼까요, 여러분? 네, 초대 가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분 오신다는 이 얘기에 아침부터 방송국 주변이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뭐 어머니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해요. 뭐 옛날부터 잘생긴 가수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식어 붙습니다.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2년의 주인공 하동진 씨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빠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마저 피곤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그대와 둘이 밤을 지새며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력 있는 여자를 만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마저 빈도네. 내 모습 변하기 전에
너를 위해 살아갈 거야. 힘들고 지치면 내가 지켜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너를 책임질게. 사랑을 놓지 않아 하나뿐이야. 당신이 알고 있잖아. 그 누가 뭐래도 내 곁에 놓지 자기 하나 좋아하고 나니까 나니까 너만을 사랑하고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너를 위해 살아갈 거야. 힘들고 지치면 내가 지켜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너를 책임질게. 사랑을 놓지 않아 하나뿐인데 당신이 알고 있잖아. 그 누가 뭐래도 내 곁에 놓지 자기 하나 누가 뭐래도 내 곁에 놓지 자기 하나 하나뿐이야. 자, 저희가 하동진 씨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 동안에 심사 결과는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먼저 심사평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꽃이 될래요, 정선영 씨. 낭낭한 목소리, 노래 잘 어울린 노래였고요. 근데 마음이 급해서인지 노래가 많이 엉켰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래사냥의 이화자 씨, 시원스런 창법의 노래 아주 개성이 넘치고 유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곡에 대한 해석력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존재의 이유 김강원 씨, 감성도 좋고 테크닉도 좋고 아주 훌륭합니다. 좋은 비브라토를 갖고 계신데 좀 더 완전하게 구사를 해주면 더 좋은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혜 씨, 노래의 느낌을 잘 부르셨어요. 근데 전반부 염증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원곡의 멜로디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웰빙 노래 세상 이번 주 역시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월장원에 한 번 더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차상과 주장원 발표하지요. 먼저 너무너무 잘하셨는데요. 조금 아쉬워요. 아차상! 고래사냥을 부르신 강원도 동해 이화자 씨 축하드립니다. 네, 초대 가수 우리 김민정 씨께서 예예 꽃다발과 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금주의 주장원이 되겠습니다. 어우, 떨려라. 자, 이제 세 분 남았나요? 예, 얼굴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떨리실 거예요. 자, 웰빙 노래 세상 영광의 주장원은 존재의 이유를 부르신 서울의 김광원 씨 축하드립니다. 오! 네. 네, 하동진 씨께서 트로피와 꽃다발 그리고 부상 함께 전해주시고요.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예. 아유, 고맙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축하드리고 초대 가수님들 오르실 때 CD도 하나씩 가지고 와주세요. 자, 어머, 김광원 씨 이 모든 영광은 제가 물어보나 마나 안 할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신경도 많이 써주고 제가 또 한 오래 집에 있다 보니까 집사람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저를 또 이렇게 이곳까지 내보내줘서 일단 영광을 집사람한테 돌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뭐 아내분께서는 이미 울고 계시고요. 뭐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에 4차에 걸친 그 수술을 지금 계속 이겨나가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내분께서 웰빙에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주장원으로 그 값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힘 나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웰빙 노래 세상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어우, 저만 아쉬운가요? 한 주 동안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기를 웰빙 노래세상이 응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세요. 날 잊고 살아가도 괜찮겠니? 이 험한 세상에 난 너와 함께 이곳에서 살길 원했어. 현실을 살아가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나 기다리는 너의 눈도 무척 힘든 거야.